예,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어머니 집에 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빗소리는 듣고 싶어서 여기 1층인데 창문을 열어놨어요. 빗소리가 너무 좋고 어우 엄청 많이 오네. 자,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밀린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선 오늘 EBS에서 그 이혜정 씨 저랑 이혜정 선생님 저랑 그 서울대에서 누가 A학점을 받는가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또 EBS에 나왔는데 최근에 또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교육과 혁신연구소, 대한민국을 바꾸는 교육혁명, 뭐 대한민국의 시험 이 부제, 아 제목이 대한민국의 시험이네. 책 제목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이제 EBS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뉴스를 대충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본의 그 교육혁명 소식이에요. 작년에 나온 이야기인데, 작년에 제가 듣긴 들었거든, 이 얘기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그 관료들이 생각하는 그 정신 자세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느끼기에 심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본 문부과학성의 어떤 분이 이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이름을 본따서 교육 일본의 현대적인 교육 유신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아예 통째로 수입해 버린 거죠. 수입해서 지금 현재 약 200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일본 정부 얘기는 뭐냐면, 이 바칼로레아가 원래 상류층 자녀들만, 뭐, 외교관 자녀, 뭐, 이런 상류층 자녀들이 받는 교육인데, 이거를, 일본 전체 공교육에 도입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돈 주고 배워야 되는데, 앞으로 무료로 배우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고급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강의할 때 계속 강조했던 거죠. 고급 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문부과학성의 이 간부 얘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제 재건이 필요한데 경제 재건의 기본은 인재 재건이고 그래서 인재 재건을 하려면 교육 재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본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정하려고 했더니,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썩어가는 집을 수리하는 게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본 교육을 완전히 포기하고, 교육 내용, 교육 방식을 아예 수입을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야,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은 교원단체들 난리 날걸요? 반대하고 뭐, 무책임한 뭐 결단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결단을, 아베, 일본 수상하고, 일본 전체 장관들이 다 포함한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적인, 그래서 교육 유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적인, 그냥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개념보다 더센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세요. 더 강력하고. 그만큼 더 혜택도 주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 이혜정 씨의 우려가 뭐냐면, 역사가 반복된다. 일본의 이 교육 재건이
굉장히 재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다시 어떤 제2제3의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내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되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3년 만에 대입 입시 시험을 바꾸겠다는 거죠. 2020년부터. 2년 후부터. 왜 이렇게 빠르죠? 예를 들자면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국가적인 결단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본식 교육을 아예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 가져와, 수입해버리겠다. 검증받은 걸 수입해버리겠다. 이런 걸 국가적인 결단을 과연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 칩시다. 여러분, 북한이 왜그 해킹 기술이 뛰어난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버려요, 해킹을. 그러니까 거기에 재능이 있으면은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버리는 거죠. 중국의 상황은 뭐냐면요, 뭐든지 좋다. 그러니까 중국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의 부모들은 컴퓨터를 만져본 세대가 아니에요. 노트북도 구경도 못 해보고, 갑자기 그 애플사의 이 휴대폰을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2년 반 동안 못 들어오게 했는데 오히려 더 먼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신세계를 보면서 중국 부모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뭘 포기했냐면은, 자기 자식들을 이끌어, 뭐 교육을 이끌고 가겠다 이런 걸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냅둬 버리는 거죠. 니네들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휴대폰 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 게임이든 뭐든지 마음대로 해막 이렇게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게 이게 결합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동아리형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친구들끼리 조직해서 전면 동아리화하고, 교사들은 그 배우는 속도가 빠르니까 아이들이 전혀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을 때 교사들이 가장 거기에 적합한 교사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코칭해주고 이렇게 나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렇게 나가면, 일본이 지금 도입한 국제 바칼로리아 교육보다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일본이 도입한 바칼로리아 그 교육은 다분히 그 프랑스식인데, 자기가 생각하고 그 사고력 위주의 어떤 수업이에요. 물론 토론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사고력, 철학적인 질문이 오가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자 라는 게, 1차원적인 변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세 인공지능에 의해서 따라잡힐 위험이 있는 교육적인 혁신이에요. 그리고 또 바칼로리아가 굉장히 그 다양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거거든요. 애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뭐 이렇게 그냥 뭐 만지고 작업하기만 좋아하고, 뭐 예쁜 거 만들기만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까지 야 니네들도 이제부터 토론하고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또 주입식 사지선다 표준형에서 이제는 전부 합으로 타, 철학적인 토론을 해야 돼, 생각하는 공교육이야. 이게 또다시 하나의 어떤 그 표준화가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율적인 어떤 꺼리를 주게 되면은 생각하기 좋아하는 놈들은 막또막 생각을 해요. 수학 문제 풀기 좋아하는 애들은 막 문제 풀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림 그리고 만들기 좋아하는 만들기 좋아하고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왜냐면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각화되고 다양화되고 때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차 수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혀 서로 다른 동아리들끼리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이런 걸 한다거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생각의 깊이가 더 깊고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국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그 국제 바칼로리아 교육보다 제가 주장하는 동아리형 커리큘럼 교육이 한 50배는 더 좋아요. 50배. 그 점을 꼭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점을 제가 어디에다가 기고를 할 거냐면은, 오늘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기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가지 특집 기사. 근데 인공지능 그 무인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그 뺏는 시대의 현황, 현재 국내 현황,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무인화 산업 트렌드 현황을 기획 기사로 다루는 거죠. 1편, 2편, 3편.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해요.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지금 우리 그냥 무인화 그뭐 무인 편의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듣는 그 트렌드로 보면은 뭐랄까 법률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률이 바뀌길. 그러니까 인공지능 회사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법만 바뀌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거의 다돼 있고 지금은 그 시간 문제다. 그럼 법률은 인공지능을 투입하는 그 법률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의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회사가 가격 경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다른 회사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마 시작할까요? 중국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겠죠.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럼 중국에서 확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을 확 도입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중국에서 그래서 원가 절감이 되고 오히려 인간들을 취직시켜서 만들었던 것보다 더잘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그러면은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의 회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니즈가 생기게 되고, 국가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지금 안 바꾸면 우리 회사 경쟁률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또막 전쟁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공황하고 아무튼 전쟁 얘기를 오늘 좀 빼고 그래서 그게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할수 없이 그것을 인공지능 무인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점점점 그것을 합법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가 시작하면 그 도미노처럼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서 국내 현황, 산업 현장 현황, 글로벌 무인 서비스 현황을 기획 기사로 다루고 나서 저한테 그 대책을 묻는 기획 기사를 써달라고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언론사 출신의 제 유튜브 구독자 어떤 분이 계속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대요. 이제 제그 어떤 인사이트나 제 어떤 진단이나 제 대책이 좋다고 막 여기저기 이제 뭐 아는 기자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KBS 출신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에 의하면은 경향신문을 은퇴하신 어떤 분이 중앙일보 쪽에 소스를 던져줬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소스를 던져줬는데 이제 뭐좀 점검을 나름대로 했겠죠. 제가 쓴 칼럼들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제 유튜브의 어떤 강의 내용이라든가.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내고자 하는 그 질문 이네 가지가 왔는데 질문지가 왔는데 제가 맨날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줄인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죠. 어찌되었건 우리는 다양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인공지능과 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뭐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자,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하면 인간의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제가 계속 다루는 문제거든요. 자,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다. 제가 있을 거라 그랬죠. 심지어는 인공지능 자체가 악마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한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뭐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관리하고, 빅데이터 관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마음 자세. 그것을 단초로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생각이고요. 4번.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호모 로덴스라고. 호모 파베로,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호모 로덴스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 경제는 놀자리 경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아리형 교육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플랫폼이 되게 되면 지금 계속 보세요. 저널리즘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죠. 저널리즘 블록체인. 이 저널리즘 블록체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중요하냐면 그 신문이 어디 갔나?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SNS하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모함하는 가짜뉴스가 유튜브라든가 트위터라든가 SNS 이런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번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가짜 계정으로 누군가가 계정을 만든 다음에 특정 국회의원하고 친한 누군가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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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는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데 누구다 누구다 뭐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사람 계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야. 저도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저도 그 국회의원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현주 씨예요.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해서 중립적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찬성 반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어쩌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죠. 어쨌건 그런 어떤 가짜 계정이 막 넘쳐나고 가짜 뉴스가 넘쳐나다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을 갑자기 테러를 해버리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짜뉴스를 보고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놈이 그 유괴범이다. 이렇게. 근데 가짜, 유괴범 아닌데 유괴범이라고 얼굴을 이렇게 공개해버리니까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몰매를 때려가지고 뭐 목매 달아 죽이고 막 이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바로 이런 일들이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완성되면 완전 전면 불가능합니다. 전면 불가능해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성문 분석이라고 했어요. 목소리 분석이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목소리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그걸 녹음해서 올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이스피싱 등록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등록해요. 그러면은 그게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죠. 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제가 했던 인공지능 얘기랑 완전히 통하는 건데, 자, 인공지능이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뭐한 10만 명의 목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다고 칩시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우리 휴대폰의 감청을 그 인공지능 회사에게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법률이 남아 있는 겁니다. 수십억이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타겟이죠.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인공지능이 우리 전화를 감청하면서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감별을 해서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 목소리로 의심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리게끔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내 통화 내용 나 저기 하기 싫고 그냥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당하게 냅둡시다. 자,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자기가 당해본 사람은 당연히 아, 나 저기 내 휴대폰 등록할게요. 다 감청해 주시고 혹시 보이스피싱 그 목소리가 전화 오면은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바로 이렇게 점점점 뭐냐면 무너지다가 결국 법률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저널리즘은 왜 허용이 되죠? 가짜 뉴스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유괴범이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유괴범의 그 등록된 얼굴들을 순식간에 볼수 있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얘를 이건 가짜 뉴스라고 경고문이 붙거나 아니면 그걸 차단하거나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분리가 되지 않아. 원래 같은 거예요. 한 몸에 한 몸. 동시에 센서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새로운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동시에 그것을 센서링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은 결국 무엇이 나와야만이 완성된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만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세 가지가 한 몸이에요. 자,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가 핵심 원리에 한발더 다가갔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양자 얽힘이란 게 있어요. 퀀텀 인탱글먼트라 그러는데, 소립자가, 미립자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된 미립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된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거리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험을 몇 미터까지 해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로 이 양자 얽힘 기술을 양자통신, 그러니까 양자컴퓨팅뿐만이 아니라 양자통신까지 써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양자 통신은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고, 양자 컴퓨팅은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세 개가 이제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 이 기술이 2024년경에 분명히 뭔가 이벤트가 하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5차 산업혁명으로 간다라고 칼럼도 쓰고 강의를 했어요. 법적으로 이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무인 산업. 왜냐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무차별로 들어오는 거, 이걸 또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국의 산업을, 경제를 보호해야 되니까. 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본능이 있죠. 기업의 그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하고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또 그게 가속화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특집 기사를 제가 A4 두 장으로, 3600자로 잘이네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3일 내로 보내야 돼요.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 근데 뭐, 원고는 이미 풍부해요. 그거를 최신 뉴스 섞어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되니까 뭐몇 시간이면 다쓸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 하나의 이해가 나오는 거죠. 자, 일하고 그러니까 1차 산업,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반려동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농장이라고 있죠.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닭이나 돼지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려동물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생존해야 되니까 이제 도축을 하는 거죠. 가슴이 아프죠. 예전에 우리가 인디언들이 사냥하던 때랑 좀 비슷한 심정이죠. 그 영혼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제사를 지내줘요. 그 사슴을 사냥한 다음에.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농촌에서 이렇게 상추를 키우고 작물을 키우는 게 이게 미래는요, 반려 식물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식물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물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 방식의 농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더 즐겁고 그게 더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홍성에 지금 그게 아주 잘돼 있는데, 일하고 공부하고 또 농사 짓고 토론하고 젊은이들이 모이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중앙일보에 약간 한줄 자료로 이 마을 이야기가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키핑 그 자료는 좀 보관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3분 내에 자이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우리 교육이 이렇게 쓰레기 더미 위에 알을 낳은 백조 꼴이라고 봐요. 우리 교육이.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부활을 하죠. 이거 두 개가 거의 한 10일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문은 부화하기 전 사진이고, 이 신문은 이제 애들이 부화해가지고 여기 새끼 보이죠. 여기. 이게 원래 컬러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얘기 안 하고. 저번에 얘기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넘어갔는데. 자, 같은 면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길어지면 15년 정도 걸린다. 단계적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자,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는데 있다고 하고서 쳤죠, 이라크를.
근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전쟁 카드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불행한 얘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분 소개 안 하면 너무 구천해서 억울해할 것 같아서, 최정길 교수인데, 하버드까지 유학 갔다 와서,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박정희 때 간첩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서울 법대 교수인데 간첩이 필요한 거죠. 아주 교양 있고 서울대 교수인데도 거봐, 그이이 서울대학교 이 지성의 중심부까지 간첩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계엄령이야. 상시 계엄령이야,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묻힐 뻔 하다가, 이분의 막내 동생이,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아주 낮은 이제 어떤 계급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자기도 죽으니까 잘못하면 말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그분이 직접 쓴 건지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학민, 다른 분이 썼구나. 어쨌건 이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이런 책이 나올 수 있게끔 원고를 정리한 거예요. 그 자기 형의 죽음에 이르게 된그 여러 상황들을. 결국 뭐 유럽 간첩단으로 이제 만들어진 간첩이, 얼마 전까지 그 유우성 씨 만들어진 간첩이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박정희 때는. 그래가지고 간첩이라고 자백한 뒤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갑자기 노회찬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 그래 미안하다 자살했다, 끝. 증거는 없어요. 뭐 자기가 죽고 싶다 뭐 유서도 없고. 아직 커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중용책을 쓰면서 그 강대국의 용병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 월남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거든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강대국에 흔들리고, 이거 이상.